억울함을 참고 져주는 권세.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가 가진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을 참고 져주는 권세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원래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권세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막강한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에 성도는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세상을 향한 재판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드는 순종을 통하여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롱하는 이들에게 세상을 정죄하는 재판권을 행사하였고 그가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임이 확증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런데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피차 간의 갈등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세상의 법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답답하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여 억울함을 참거나 져주고 속아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일침을 가합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은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재판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과 이정표가 됩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모든 권한을 넘기시고 이 땅에서 채찍에 맞으심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택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시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으로 생각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자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미 재판권을 행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가지신 심판의 권세를 억울함을 참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행사하셨습니다. 사랑과 심판은 극과 극에 위치한 단어인데 이두 개념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재판권의 권세를 행사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심판의 권세를 인과응보의 사상에 입각해서 똑같이 갚아주고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으로 행사하게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랑의 법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심판의 권세를 행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가진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권세임을 믿습니다.